안녕하세요. 수원 목단아 씨가 소띠 여자 재회우나 한번 좋은 말씀 해주신대요. 우리 여러분들한테 선생님께서 좋은 팁이 있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팁 있으면 내가 혼자 이렇게 했나? 그래도 알려주세요. 우리 이 소띠분들요, 소띠 여자분들. 네. 소띠 여자분들 중에서 헤어졌는데 내가 아직 그 상대방에 대해서 끈을 못 놓고, 이 마음의 끈을 못 놓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헤어지기는 헤어졌는데, 헤어지자고 해서 헤어졌는데, 헤어지자! 내가 통보해놓고서 헤어졌는데, 아직 내 마음에서 끈을 못 놓고 계신 분들. 이 사람이 나한테 연락이 올까?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나를 떠올려보기는 할까? 나를 완전히 잊은 것인가?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몰라, 내가 자꾸 이거를 하자고 그래. 대체적으로 이 소띠 중에서 남자분들하고 헤어지신 분들 있지? 전반적으로 남자들하고 다시 재회 가능성이 커. 전반적으로 헤어진 그 남자와 다시 재회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내가 먼저 연락해서는 아니야. 내가 먼저 연락해서는 아니고 그냥 기다려 봐야지 된다. 내가 움직이려고 하면은 안 돼. 내 마음에서 아직 끈을 못 놨어. 그래도 절대 내가 움직여서는 안 돼. 내가 움직여서는 안 되고 상대방이 연락이 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다시 재회할 운이 크다. 선생님, 그러면 여자가 일단 확 김에 헤어지자고 했어요. 으흠. 그런데 남자분한테 연락이 왔을 때 내가 자존심 때문에 계속 뿌리치지 말고 그 남자분한테 연락이 왔을 때못 이기는 척, 그래, 우리 다시 만나, 커피 한잔 마셔, 이렇게 하고 만나야 될까요? 그래야지. 이거는 네. 상대방이 나한테 통보를 했든 내가 통보를 했건 끝난 거야. 끝난 거야. 그런데 아직 인연의 끈이 확실하게 끝나지 않은 분들이 많아. 이 소띠 중에서 인연의 끈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분들이 많아. 그런데 진짜 버티기다가는 진짜 버팅기다가 그 상대방들도 있지. 마음의 끈을 못 놔서 그렇지. 이거 내가 진짜 이거 이 사람을 만나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는 사람들 많거든. 근데 거기서 내가 버팅긴다. 안 돼. 진짜 끊어지는 거야. 근데 먼저 연락은 안 돼. 먼저 연락하면 안 돼. 그게 팁인 거죠? 그치, 네.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곧 연락 올 사람들 많아요. 네. 곧 연락할 사람들 많고. 그런데 이 소띠 여자분들 있잖아. 헤어진 분들 가운데에서 좀 많이 투닥투닥해. 반복적으로다가 많이 투닥거리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이 사람들도 고집 버려야 돼. 그리고 이 소띠 여자분들 가운데서 있지, 계속 물고 늘어지시는 분들 많아요. 계속 한말도 하고 물고 늘어지시는 분들 많거든요. 내가 말하는 건그 헤어진 분들 중에서야. 네. 계속 물고 늘어지시는 분들 많은데, 진짜 이 사람하고 다시 맺어져서, 그래도 진득하니 이 사람하고 내가 찾고 싶은 사람이다. 진득하니 가고 내가 찾고 싶으신 그런 상대다. 그러면은 있지, 이 쓸데없는 말, 물고 늘어지는 거, 이분들도 하면 안 돼. 똥꼬집 부리지 고집 말라는 거죠? 세. 네. 고집 세거든. 괜한 거에 고집 부려. 괜한 거에 그냥 자존심 싸움하고 막 그래.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 소띠 여자랑 잘 맞는 남자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맞지 않는 거 얘기해 줄게. 그럼 지금 다시 할게요. 선생님, 그러면 솔띠 여자랑 잘 맞지 않은 띠도 있을까요? 용띠. 네. 용띠하고는 그래도 거기에서 또 이렇게 운기르다가 좋은 인연도 있어. 그렇기는 한데 기왕이면 조심하자 라는 차원에서는 용띠, 개띠. 또 있을까요? 용띠하고 네. 개띠. 개띠는 왜 그럴까요? 용띠하고 개띠. 네. 용띠하고 개띠는 그래도 조금 굳이 알고서 그렇게 인연은 안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아, 서로 막 투각투각 많이 싸우나 봐요. 그리고 시끄럽대. 네. 시끄럽대. 선생님, 그러면 소띠 여자분은 어떤 남자를 만나면 좀 좋을까요? 내 운이 상승될까요? 돼지띠도 좋고요. 네. 그리고 지띠분들도 좋고요. 네. 그런데 이런 거 이거는 그래도 좀 무난하다라는 거고 사실적인 거는 소띠다 뭐다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이 눈앞에 있잖아. 그러면은 이 상대방 이 사람 제대로 만났다 안 만났다 그냥 나와. 이 상대방 제대로 된 사람 만난 거다 안 만난 거다 딱 나와요. 그러니까 궁합보다는 선생님 앞에 딱 자리에 앉으면 내 한 사람만 있으면은 맞을 필요 없다는 거죠? 예, 둘 중에 한 사람만 와 있으면은요 지금 제대로 된 사람 만났다 이거 아니다 나와요. 근데 날 잡아놓고서 오잖아. 네. 날 잡아놓고서 왔는데 이거 제대로 된 사람 아니다라고 나오면은 이거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날 잡아놓고서 와서 물어볼 거면은 물어보지 마. 날 잡기 전에 내 마음이 그치 갈래야 되는 거야. 할 때 와서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하면 그치 주위에 이렇게 선생님도 계실 거 아니에요. 꼭 내가 아니어도 가가지고 물어봐. 날 그런 분도 있어. 날 잡아놓고 와가지고서는 이 사람하고 어떻겠니? 이번 달에 결혼한대. 아니 뭐라고 얘기해 그거 내가. 선생님 그럴 때는 조금 좋은 방향으로 좋은 말씀 해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방법도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사람이 안 좋아. 그렇다고 해서 당신 다 안 좋아. 참 이거 안 돼. 우리는 그 직위를 받으면 아, 이 사람은 이거 올해 운세가 그리고 이 사람하고의 인연이 참 안 좋은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다가 이거를 풀어나가야지 되나 그걸 생각하죠. 그걸 생각하고 그리고 이 상담자가 그 따라줬을 자세가 돼 있다라면 그 자세가 돼 있다라면 정말 한 마음으로다가 풀어나가는 거지. 뭐 찰떡궁합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돼. 맞춰 나갈 수 있는 방법 같이 연구하고 의논하는 거죠. 소띠 여자가 재회운으로 봤을 때 선생님은 재회운이 있다. 재회운으로 봤을 때 선생님은 어떤 팁을 주고 싶으세요? 기다려. 먼저 연락하지 마. 먼저 연락하면 안 돼. 이건 먼저 연락하지 말고 상대에서 연락 오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때는 튕기면 진짜 끝난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